내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GPU 얘기했던 거 기억나? AI가 뜨면서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뜨고 있잖아? 근데 사실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이름도 생소한 그 녀석은 HBM, High Bandwidth Memory.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 뭐 아무튼 메모리란 얘기야. HBM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핫한지 궁금하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컴퓨터 처리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컴퓨터가 팽팽 돌아가려면 CPU가 빨라야 되잖아? 근데 CPU만 빨라서는 효과가 잘 안 나와. CPU가 일을 처리하려면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하거든? 근데 이 하드란 녀석이 CPU에 비하면 너무 느려.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의 전송 속도가 느리면 CPU가 빨라봤자겠지? 그래서 하드보다 빠른 일종의 중간 저장소가 필요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램!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라는 건데 램에 많은 정보를 저장해두면 CPU가 하드를 불러서 일할 경우가 훨씬 적어지니까 일 처리 속도도 빨라지겠지? 근데 램이 하드보다 낮기는 해도 병목 현상이 있긴 있어. CPU는 속도가 충분한데 처리할 데이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잖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이런 시대와 시스템의 특성상 주목받는 거 뭐다? 병렬 연산에 유리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GPU도 일반 CPU처럼 별도의 램을 갖고 있긴 해. 근데 마찬가지로 병목 현상이 있어. 게다가 램과 GPU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속도 면에서도 좀 불리한 구조야. 봐봐. 예를 들어서 트럭 100대로 짐을 옮기는데 도로가 겨우 2차선? 도로에 트럭 꽉 차있고 아우 너무 밀려. 근데 만약 10차선이라면? 얘기 달라지겠지? 바로 여기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장! 앞서 말한 차선을 메모리 버스라고 하는데 일반 메모리 버스는 256비트 정도인 반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1024비트! 이것만 들어도 HBM이 왜 인기인지 딱 알겠지? HBM은 미국의 칩 제조사 AMD와 SK하이니스가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3년에 탄생했고 지금도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야. HBM은 일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GPU 바로 옆으로 램을 이동시켰어. 시원한 10차선 도로가 거리까지 짧아진 셈인데 이런 전력도 적게 쓰는 장점이 있지. 근데 문제는 HBM은 만들기가 엄청 까다로워. 거리를 좁히려면 메모리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작게 만들면 또 용량이 부족하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아하! 옆에 나열하지 말고 위로 쌓아 올리자 해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 채택! SK하이닉스는 HBM3에서 무려 12단 적층에 성공했어.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그런데 이번엔 12단의 반도체 전극을 기판과 연결하는 게 문제인 거야. 하, 이거 쉽지 않네. 하지만 사실 여기에 쓰이는 핵심 기술이 있어. 바로 TSV, True Silicon Via,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도 하는데 12층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에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전독선 물질을 채워 넣어서 전극을 연결하는 기술이야. 보통의 메모리는 와이어 본딩이라는 기술로 전극을 연결하는데 TSV는 수직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2층 건물을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와이어 본딩. TSV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막 왕복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바로 TSV 가공이 가능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지. 미리 샀어야 했는데. 어쨌든 속도는 넘사벽, 전기 소비량도 적고 공간도 조금 차지한다? 이거 너무 좋은데? 싶지만 이게 그렇게 막 잘 팔리진 않았어. 왜냐면 너무 비싸. 단가가 일반 메모리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싼 거야. 메모리도 작게 만들어야지, 본딩도 TSV 방식을 써야지 등등 제조 과정이 복잡하니까 가격도 비싼 거지. 하지만 챗GPT를 시작으로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가 중요해졌잖아? 그러면서 GPU 뜨고 GPU 성능을 끌어올리는 HBM의 중요성 또한 커진 거지. 2022년 기준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했어. 지금은 반도체가 불황이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적자가 6조 원이나 되는 상황이긴 한데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대.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HBM 같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 삼성전자도 하반기부터 HBM3 양산이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의 HBM 개발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겠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을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아예 100%로 만들어버리자고. 우리나라 기업들 화이팅입니다.